지난 7월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던 동천 일대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생태하천 복원공사 때 설치된 물막이가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진작 끊었어야 할 공사가 물난리 피해 불과 한달 전에 끝나면서 물막이를 치우지 못했던 건데요. 석달 가까이 공사가 지연됐던 이유, 황당하게도 핵심 공정에 필요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긴 동천 일대. 동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때 설치된 차수벽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공정대로라면 석 달 전에 철거됐어야 할 차수벽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공사가 왜 지연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동천 복원공사는 2.5km 구간 하천 바닥에 관로를 매설해 북항 바닷물을 끌어오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7년 입찰을 통해 바닷물 관로 설치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는 최근까지 세 차례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것. 이 관로 매설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고 있지도 않고 빌리려니 해당 장비가 다른 현장에 투입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비가 다 돼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 그런 게 돼가지고 이제 설계에 넣고 일하는 거지. 그것도 없는 업체에서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 볼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일본에서 장비를 수입했고 원래 공정보다 한참 늦은 지난 6월 관로 매설이 끝났습니다. 미처 물막이를 철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달 뒤 폭우로 동천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동천 복원공사는 이렇게 아직까지 진행 중인 구간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달쯤이나 돼야 최종 사업 준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장비 보유 여부나 수급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페널티를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조건을 안 달고 그냥 계속 업체가 계약 연장 사유로 공문을 올리면 계속 부산시는 연장을 해주는.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내에 몇 대 없는 특수 장비였으며 입찰 과정에서 장비 보유 여부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수한 어떤 세미실들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공기 연장으로 그냥 처리를 해주고.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 탓에 더디게 진행된 공사로 일대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